안녕하십니까. 라벨라 성형외과 유튜브 채널 라벨라 의국입니다. 라벨라 의국에서는 라벨라 성형외과 블로그를 해설을 해드리는 그런 방송국입니다. 오늘 첫 시간인데요. 저는 라벨라 따봉 21 운영 원장이고 첫 번째 시간으로 코 기둥 필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, 전 원장님. 예, 안녕하세요, 전 원장입니다. 저는 조 원장이고 우리 옆에 전 원장님과 같이 오늘 아침에 제가 포스팅한 내용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, 원장님 이걸 보셨나요? 예, 읽어봤습니다. 아주 재밌게 읽어봤습니다. 뭐가 재밌던가요? 끝 성형이 코 성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. 끝을 이렇게 여러 가지 요소로 나누어서 해설하려는 시도가 참 참신했고, 수술이랑 시술을 통합해서 시도하려는 우리 조 원장님 포스팅에도 아주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. 너무 아부스러운 것 같습니다. 토미 우리라는 선생님을 원장님 아시죠? 네. 뭐 이분 뭐 특별한 이력 같은 게 있으신가요? 논문으로만 만나봤습니다. 저희도 다 글로만 만나뵀던 분인데, 그 오늘 제가 글 쓴 거에 요지는 이분이 그 코끝 성형에 대해서 2006년도에 30페이지짜리 논문을 이제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하셨는데, 거기에 보면 코끝을 어떻게 하면 더 예쁘게 만들 수 있을까 아주 다양한 테크닉이 있더라고요. 그 중에서 이제 코 기둥각, 거기를 수술적으로는 어떻게 표현을 하나요? 예, 코 기둥각을 좀 더 밖에서 보기에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정면에서 코끝의 팁 디파이닝 포인트가 잘 보입니다. 여기 오른쪽 사진에 나무 잎사귀 모양으로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, 이 논문이 나오고 나서 코 수술하는 원장님들이 위에 있는 연고를 저 잎사귀 모양으로 이렇게 많이 바꿔서 올려놓기 시작했어요. 그 전에는 방패 모양이라고 오각형이거나 저 잎사귀를 이렇게 세로로 세워서 놓는 걸 많이 썼었는데, 좋은 논문이 나오고 나서 잎사귀를 이렇게 가로로 돌려서 놓으시는 원장님들이 많이 생기셨고, 저도 시도를 해봤었는데 확실히 디파이닝 포인트가 잘 표현이 되는. 이제 오늘의 요지는 이 옆모습에서 봤을 때 코 기둥의 이 각이 일자가 아니라 약간 커브를 이루는 그런 게 이제 좀 더 예쁜 거니까, 이런 얘기를 갖다가 이제 한 거였는데, 이제 수술적으로 절개를 해서 연고를 써갖고 하는 방법도 있지만, 여기를 필러를 이용을 해서 간단하게 코 모양을 다 만든 다음에 코 기둥각에다가 필러를 넣어서 코끝의 모양을 좀 더 예쁘게 할 수 있다. 두 가지 사례를 보여드렸었는데, 코가 짧은 사람에서는 코 기둥각을 갖다 잘 표현해드리기 어렵고, 코끝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런 분들 시술할 때는 시술자가 좀 더 신경을 쓰면 좀 더 예쁜 코 기둥각을 만들어서 코필러 효과를 좀 더 잘 나타낼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얘기를 꼭 하고 싶었습니다. 이게 아는 선생님은 알 것이고 모르는 선생님들은 모르는데, 이런 디테일한 면까지도 라벨라는 신경을 쓴다는 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.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이었는데 좀 어색하지만 녹음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편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